차량의 총 중량으로도 봤을 때는 어떻게? 소형 3톤, 3.5톤 이하, 그 다음에 중형 3.5톤 초과 10톤 미만, 그 다음 대형은 10톤 이상이다. 이렇게 나눌 수 있다라고 기억합시다. 자,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뭡니까? 특수 자동차입니다. 자,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군안 작업 또는 특수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우리 특수 자동차라고 얘기를 합니다. 이 특수 자동차 나누는 기준, 경형 똑같습니다. 자, 소형, 중형, 대형은 뭘로 차량 총 중량으로 나누게 된다. 뭐이 정도까지만 잘 확인을 해두시면 될 것입니다. 자, 그리고 지금 나누는 기준이 화물하고 똑같죠. 또 특수가 차량 총 중량 나누는 기준이 다 똑같기 때문에 이 연계적으로 공통적인 있는 거 같이 묶어서 기억을 해두시면 좀 오래 기억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. 자, 이륜 자동차는 그냥 참고로 그냥 내용을 제가 추가해서 넣어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십시오. 이 정도 된다라는 거.